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. 진짜 가볍죠?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 중에서는 진짜 정말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네, 오늘은 마우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얼마 전에 레이저에서 출시한 오로치 V2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오래간만에 무선 마우스들 중에서는 쓸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는데, 진짜 쓸만할지 아니면 별로일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포장! 손으로만 뜯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죠? 설명서 뭐 등등, 스티커 이런 것도 필요 없죠? 다 필요 없습니다. 에너자이저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. 어? 리튬? 충전 가능한 배터리 아닌가? 보통 이제 배터리가 포함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알카라인 일회용 그런 친구들을 넣어주는데, 오 좋습니다. 마우스는 굉장히 깔끔하네요. 귀여워요. 좀 조그맣네요. 제일 중요한 거 동굴 어디냐? 밑에는 여는 게 없죠. 밑에는 2.4GHz RF, 그러니까 동글로 가능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. 이건가? 오! 위로 뚜껑을 여는 방식이네요. 로지텍의 G603,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위 뚜껑을 여는 방식이죠. 이렇게 이 친구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.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이 버튼 있는 쪽이 꽉 물려 있어요. 쉽게 그냥 탁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근데 603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힘을 조금만 주면 덜컹하네. 그러니까 진짜 자석의 힘으로만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, 이쪽이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이걸 열면은 안쪽에 동글이 있어요. 지금 오로치 거 동글 보시면 꼬비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진짜 얇게 잘 만들었네요. 오로치가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로지텍의 G304겠죠. 이 친구는 동글을 보시면은 동글이 없어요. 어디 갔죠? 이 친구는 동글을 보시면은 약간 도톰한 사이즈인데, 이제 G304 말고도 로지텍 거 다른 애들도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약간 도톰한 걸로 돼 있는데 친구는 얇게 좀 다르죠? 이게 뭐 어차피 작은 거라서 무슨 차이냐 할 수 있는데, 그래도 조금 더 작게 만든 게 저는 더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뽑을 때는 조금 극혐이긴 하겠네요. 이제 배터리! 제가 이 오로치를 가지고 온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넣는 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. 대각선으로. 제가 이제 느끼는 G304의 최악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무게 중심이 너무 뒤에 있어요. 이게 사용을 해보면은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넣고 사용을 하겠죠? 이러면은 딱 그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센터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어요. 엉덩이 부분에. 그래서 저는 G304가 진짜 뭐 휴대용이나 이런 가성비 부분에서는 진짜 좋은 무선 마우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메인 마우스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. 이 무게 중심이 뒤로 가는 것 때문에. 근데 이 오로치 V2는 자기들이 이제 뭐 설명하는 걸로는 그런 무게중심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, 실제로 어떤 느낌일지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동봉돼 있는 배터리 이 친구 넣었을 때, 오! 오! 무게중심이 거의 센터에 있어요. 센터보다 약간 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크게 못 느낄 수준? 뭐라고 약간 좀 무게중심이 완전 센터에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 느낌. 이게 약간 좌우 밸런스가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마우스 쉘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?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은데 A2 말고 A3 배터리 해볼게요. A3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장착하는 데가 뒤에 있죠? 그래서 무게중심이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. 오, A3로 해도 엄청 막 뒤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얘 G304 같은 경우는 진짜 확 들거든요.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는 게 확 느껴져요. 확. 일단은 G304 썼던 부분에서 제일 거슬렸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합격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배터리 무선 마우스 사용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용 시간이겠죠? 일단 오로치의 사용 시간은 공식 표기로는 425시간입니다. 그리고 블루투스로 사용했을 때는 그 두 배인 950시간이고요. 근데 G304 같은 경우는 공식 표기로는 250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보고율을 1ms로 세팅을 했을 때. 근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보통 1에서 1ms 두 개로 설정을 하는데 이걸 8ms로 설정을 했을 때는 최장
최장 9개월까지 사용을 하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. 일단 뭐 최고 수준의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오로치 버전 2가 G304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데,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 배터리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하긴 하겠지만, 솔직히 얘도 실제 사용해보면 고글 1ms로 사용해도 진짜 정말 오래 쓰거든요. 표기 스펙을 좀 뻥튀기 해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긴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오로치 V2가 이 배터리 넣는 슬롯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, 그러면 배터리 둘 다 동시에 넣으면 배터리 양이 두 배로 뻥튀기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일단 공식 답변으로는 둘 다 꽂고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. 근데 꽂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. 얘를 넣고 얘를 넣으려고 하면 여기가 동그랗게 튀어나가지고 공간이 부족합니다. 안 들어가요. 그리고 A3를 넣은 상태로 A2를 넣으려고 해도 보시면 안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약간 여기 동그란 부분이 겹치게 일부러 설계를 해놨네요. 둘 다 동시에 못 집어넣게. 설계 잘한 것 같습니다. 용량을 줄이려고 A3 쓰는 사람들은 A2 플라스틱 커버 해가지고 막 썼거든요. G304 같은 경우는. 근데 얘는 그런 걸 장착을 하지 않고도 그냥 A3 배터리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, 진짜 가볍게 세팅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A3 배터리 가벼운 걸로 세팅해서 사용하면 되겠죠.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가벼운 마우스이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을 해봐야겠죠. 오로치 V2 같은 경우는 배터리 안 넣었을 때 무게가 57g이 나오고요. G304 같은 경우는 동그랗이 75g이고 18g 차이?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. 그러니까 오로치 V2 같은 경우는 지금 동봉돼 있는 에너자이저 요거 이 배터리로 장착을 했을 때는 72g이니까 진짜 가볍죠?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 중에서는 진짜 정말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사이즈는 G304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예요. 손이 크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손이 작은 저도 팜그립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. 손 큰데 팜그립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는 좀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도 여기 안쪽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약간 패어 있습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로지텍 G302 그립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그거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튼 그립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얘는 뚱뚱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잡아줘서 나는 이쪽 그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이제 G프로를 계속 쓰다 보니까 G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쏙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엉덩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너무 축 처진 엉덩이도 아니고 너무 F립도 아니고 적당히 좀 튀어나 있는 느낌이라서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센서 스펙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스펙상으로는 로지텍의 히어로 센서보다는 IPS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은 최상급 수준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, 왜냐면 최근에 나온 레이저 마우스들 같은 경우가 광학식 스위치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장점이 꽤나 많은 스위치거든요. 물론 이제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찌꺼김이라든지 뭐 눌리는 느낌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던데,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실사용에서 더블클릭 부분이라든지 스위치의 성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 애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 스위치가 탑재가 됐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냥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. 레이저에서 설명하기로는 뭐 2세대 모시기 모시기 기계식 모시기라고 하는데, 클릭감 자체로 따지면은 클릭압이 좀 세고 소리 자체도 조금 더 둔탁하게 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클릭압이 조금 세가지고 이거 원래 그 레이저 광학식 스위치 사용하는 그런 제품 사용하다가 지금 이거 쓰면은 너무 압이 센 느낌이실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네요. 일단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 실제로 마우스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. 역시나 로지텍 제품은 그냥 연결만 하면은 바로 레이저 시냅스 깔아라고 설치 소프트웨어가 뜨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왜냐면 계속 떠요. 내가 나중에 세팅 다 끝내고 지우고 나서 쓰기 싫어도 얘가 막 계속 떠 깔아라고. 선택사항이었으면 좋겠는데 세팅하는 방법이 있나? 배터리는 꽉 차있네요. 아, 그리고 중요한 거, 레이저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 디바이스 하이퍼 스피드 동글? 쉽게 말해서 동글 하나 가지고 키보드랑 마우스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. 로지텍 같은 경우는 그냥 마우스랑 키보드 둘 다 따로 써야 되죠. 동글을 같이 쓰는 거는 그 사무용 제품들 같은 경우는 되는데, 지금 게이밍용 제품들 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따로 쓰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 오로치 같은 경우는 동글을 같이 쓸 수 있게 출시가 됐죠. 그래서 가능한 장비들 가지고는 동글 하나만 가지고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.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. 전 감도는 DPI는 1000만 씁니다. 저는
일단 이 단계 조절 같은 경우는 100단위로만 조절이 가능한 센서인 것 같네요. 50단위로 조절이 안 됩니다. 그리고 폴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125, 500, 1000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. 특이하네요. 고정, LOD죠? LOD는 그냥 1mm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정하는 것도 있고 스마트 트래킹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절전 모드 1분부터 15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저전력 모드 이거 절전 모드 된 다음에 전환되는 거 한번 볼게요. 로지텍 거 같은 경우는 절전 모드로 됐다가 다시 복구가 됐을 때 끊김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절전 모드 됐죠? 여기서 오! 절전 모드 돌아오는 거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. 오 좋아요. 이 정도면 충분해요. 그리고 온보드! 온보드 메모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저장이 되는 게 애초에 지금 이게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건가? 원래 온보드 메모리 있으면 얘 레이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 설정하는 그게 떴었거든요. 딱히 안 보이네요. 일단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. 돌아가지 마. 오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. 센서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. 잘 따라오고 빠릿빠릿하고 정말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클릭감은 마음에 안 드네요.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좋아요. 센서랑 무게중심 부분이 304에 비해서는 무게 밸런스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G304에 비해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부분 가격이겠죠. 일단 G304의 출시 가격은 $59.99예요 국내에서는 $59,900에 출시를 했고요. 근데 지금 출시한 지 꽤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. 지금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병행 수입 제품이 한 38,000원 정도 그리고 정품도 한 53,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오로치 같은 경우는 출시 가격은 $10가 더 비싼 $69.99에 출시를 했고 국내 출시 가격은 89,000원입니다 출시 가격 자체도 조금 더 높은 상태인데 문제인 거는 실제 구매 가격 부분에서는 더 크게 괴리가 벌어진다는 거죠. G304 같은 경우는 그냥 고장나면 새로 사지라는 생각으로 병행 수입 제품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G304 병행 수입 제품으로는 두 개를 사도 치킨 한 마리 정도를 더 먹을 수 있는 가격에 이 친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친구한테 높은 점수를 쳐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G304에 비해서는 이 친구가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살 건데 충전식 제품 말고 배터리로 된 제품을 살 거다. 근데 좀 한 번에 제대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로치 V2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리고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코팅도 상당히 좋아요. 코팅이 무광으로 돼가지고 약간 꺼끌꺼끌한 그런 코팅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. 일단 저는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